내일 시장을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먼저 김민수 대표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여전히 시장에서는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수혜주 찾는 쪽이 어떤 기대감이 많은 상황들인데 네. 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세가 제대로 못 난 코텍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리오프닝 되고 카지노가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기기를 공급하는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연됐던 슬롯머신의 투자가 재개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면서 보통 교체 주기가 3.5년,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3년 넘게 거의 사용하지도 못하고 이어갔던 이 카지노 모니터들이 이제 교체 수요가 나올 때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 카지노용 모니터 세계 1위인 회사의 실적의 변화는 더 빠르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게다가 또 전자 칠판용 모니터라든가 의료용 모니터 또 항공 관제 모니터 같은 특수 디스플레이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거의 다 리오프닝 쪽의 수혜를 보는 측면이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원가 구조를 보게 되면은 LCD 같은 이제 패널 가격들이 꾸준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원가는 덜 들죠. 게다가 물류비는 지금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물류비가 덜어집니다. 그런 쪽에서 오히려 환율은 아직까지 1,300원대라고 하게 되면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했을 때 이를 다 생각을 했을 때는 빠른 실적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이고요. 따라서 2년 동안 적자를 보이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3분기 누적까지 매출이 2018년 수준을 벌써 넘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과 함께 누적으로 보게 되면 160억 대 흑자 전환이 되는 부분들도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거의 정체가 들어간 상황 쪽에서 한번 레벨업이 시도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직전 고점대까지 들어올 수 있겠다는 쪽에서 목표가 11,5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의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코텍을 살펴보자. 내일 저희도 시초가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한번 이슈적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태경 BK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석회, 그리고 생석회, 소석회, 경질, 탄산, 칼슘, 그리고 액상소석회 등 이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직접적으로 제조하지는 않지만 염화칼슘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부각을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 또한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 영업이 매출이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50% 이상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성장 성장성과 그리고 이 폭설로 인한 이슈력으로 한 번 정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순자산 가치가 한 1,60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 시가총액도 한 1,600억 정도 수준으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으로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슈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이슈적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조금 짧게 한 6,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6,5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만 혹여 이제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7,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눈이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내일 투자 아이디어도 함께 얻어봤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께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두 번째로는 조선 기자재 쪽의 한 종목 HSD 엔진을 바라보고 네, 있는데요. 좋습니다. 네, 조선주는 좀 정체를 보여도 기자재 업종은 가장 먼저 실적의 변화가 나온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세계 2위 저속 엔진을 만들고 있는 시장 점유율 20%인 이 회사도 이제 지지권에서 올해 지지를 받고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신조성가가 반영된 단가가 적용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P는 좋아지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Q도 마찬가지로 조선사가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P와 Q가 모두 좋아지는 구간이 내년엔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차세대 친환경 디젤 엔진이라든가 또 어떤 국제회사기구가 계속
환경 쪽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중연료 추진 엔진 쪽도 강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앞으로의 성장 동력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 증자를 마치고 어느 정도 빅베스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은 매출액 1조 원대, 영업이익은 650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확인이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주가는 지지권 잘 지지했기 때문에 한 목표가 지난 고점대 영역인 8,800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6,9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HSD 엔진도 함께 내일 시초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소개해 주신 코텍과 태경 BK, HSD 엔진, 내일 시초가 공략주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최근 시장이 뭐 일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해석들을 하려다가 다시 또 이 파월 의장의 이야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꼬꾸라지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또 등락을 거듭하는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마감될지 또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의 위치를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좀 조언을 주셨으니까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최훈 캐스터도 오늘 시장 마감까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